송강이 김효정과의 사랑 이야기를 공개.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에 주목할 만한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는 송강과 김효정 커플의 등장으로 여러 관심을 받는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 이 두 젊은 스타들은 화면 위에서의 다채로운 연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애정을 통해 언론과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송강은 멋지고 재능 있는 남자 배우로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효정과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심경을 나누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김효정과의 관계가 단순히 전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강한 유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송강은 김효정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자 특별한 친구로 묘사했다. 그는 둘 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송강은 또한 김효정의 재능과 전문성,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움과 유머 감각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았다. 둘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송강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자아냈다. 송강과 김효정의 관계에서의 우정과 애정의 조합은 그들의 팬들을 흥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송강과 김효정의 관계는 그들의 아름다운 로맨스와 애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둘의 서로 간의 친밀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은 단순히 영화 산업에서의 전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송강과 김효정은 서로의 연결고리와 존중에 가득 찬 관계를 공유하면서 팬들은 그들의 사이에 친구나 동료 이상의 특별한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해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송강과 김효정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술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보여주는 깊은 이해와 서로에 대한 지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에 친구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송강과 김효정은 여러 영화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바 있으며 그들의 프로페셔널하고 조화로운 협업은 관객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다. 화면에서의 달콤한 장면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팬들이 그들의 예술적 연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연결을 느끼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과 김효정은 침묵을 유지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집중하고 친구 및 동료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 송강과 김효정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목받는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관심을 갖게 하는 커플로서 그들의 관계는 신비로운 동시에 흥미로운 것이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개인적인 연결의 조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목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간해 바비 가수 미더먼 23에서의 극소 가 아닌 BTS를 깐 이유를 드러내다. 아이큰의 바비가 드디어 2014년 약 10년 전 세오 미더먼 23에서 알렘을 깐 배경 이야기를 공개했다. 바비는 유튜브 채널 모니그러피의 토크쇼 머니코드너 아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바비는 세오 미더먼 23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최자는 당신은 예전에 알렘을 깠습니다. 그리고 알렘은 당신의 의도를 알고 답했고 그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K-POP 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나요? 그것을 실제 개인적인 공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힙합 문화에서의 게임, 배틀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했다. 바비는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왜 엑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엑소는 많은 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솔직한 대답은 만약에 엑소를 괴롭힌다면 난 죽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주최자는 어떤 면에서는 존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싸움을 원해서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싸움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국 네티즌들은 그것이 웃겨요. 그는 그냥 2014년에 BTS가의 구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RM을 공격했다. 키키, 그는 겁쟁이야. 그게 힙합이야? 약한 사람을 노린다고 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키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BTS가 대단해져서 정말 기뻐요. 라고 댓글을 남겼다. 칸의 바비, 세오미 더머니 3에서 BTS 대신에 국소를 비판한 이유를 밝히다. 바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4년에 진행된 쇼미 더머니 3에서의 국소가 아닌 BTS를 비판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비의 발언은 그의 의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엑소보다는 BTS를 비판함으로써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의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엑소의 인기와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엑소는 당시 K-POP 산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비는 더 작은 영향력을 가진 BTS를 대신 공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그가 힙합 문화의 일환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힙합은 경쟁과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장르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종 다른 아티스트나 그룹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비는 단순히 더 큰 명성과 인기를 지닌 엑소를 향한 공격보다는 더 도전적이고 현란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BTS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비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결과로 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부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행동을 겁쟁이로 여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힙합 문화에서의 경쟁과 공격은 종종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발언을 약한 것을 노린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힙합 문화에서의 경쟁적인 정신과는 상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비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비의 발언은 현재와 과거의 K-POP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엑소가 BTS보다 훨씬 더 큰 인기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BTS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K-POP 그룹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비의 발언은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비의 쇼미 더머니 3에서의 행동은 그의 의도와 힙합 문화의 일환으로서의 행위,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K-POP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발언을 단순히 과거의 행동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